지금 CJ 비비고 같은 경우에는 LA 레이커스의 글로벌 파트너스로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인 위니아 전자가 프랑스 파리의 생제르맹 핸드볼 팀을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편협된 국내 시장, 국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스포츠 마케터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대한체육회 마케팅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일반 국민들까지도 실제 생활에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스포츠 제조업, 용품업, 서비스업, 시설업과 관련되어 있는 곳에서 이용하고 구매하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묶고 있는 게 스포츠 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86년도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관중의 입장에서 구매를 했다면 2002년 월드컵 이후부터 미디어의 발달과 그리고 IT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관점도 좀 더 접근하게 되고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스포츠만한 매력이 있는 도구는 없었던 거죠.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스포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차원에서도 깊이 관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관계 형성을 못할 때 스포츠만한 도구가 없었습니다. 미중 간의 핑퐁 외교,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평화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어요. 메가 이벤트, 즉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스포츠 상품들이 글로벌 공통언어로서 전 세계인을 화합시키고 종교 그리고 이념, 국가 간의 정쟁 관계를 잘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스포츠를 잘 활용을 한다면은 기업과 기업 간에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터 1세대라고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배구 선수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경기장을 드나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상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하우가 하나 둘씩 이제 쌓였다고 보면 되겠죠. 대학 시절에 음악 쪽에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기법이라든지 방송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에 접목을 시키고 싶었어요. IMF 시대였는데 제리 맥과이어라는 탐 크루즈 주연인 영화가 만들어졌던 시대예요. 수다쟁이 선수 있잖아요. 풋볼 선수. 그 선수가 탐 크루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서로가 어려울 때 손을 잡으면서 성과가 났을 때 그 쾌감. 그런 부분들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흑인 선수가 계속 탐 크루즈에게 전화상으로 외치는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이거다 바로 내가 꿈꿔왔던 게 저 탐 크루즈, 제리 맥과이어였다.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제리 맥과이어 영화 봤어요? 그랬더니만 안 봤대요. 내가 바로 제리 맥과이어 될 사람이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스포츠 매니저? 플레이어 에이전트라는 거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종목들이 실업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가 국내에 없었고 그리고 이 스포츠가 분명히 스포츠 상품으로서만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팬들과의 관계가 맺어질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를 출범을 시켰죠. 창업이 아니라 창직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던 협회 연맹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대한 이벤트 유치도 따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세상에 없는 상품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골목에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기업의 후원을 받은 로고가 찍힌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면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원을 받아서 대회도 유치하게 되고 유소년 축구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게 돼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요.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 손자 손녀가 뛰고 있는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DB가 구축되겠습니까? 이 DB가 구축된다면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마케팅 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현 시대에 맞는 툴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를 통한 소비자들과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활동들로 스포츠를 이용하기도 하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방송 3-4위만 편성되고 종편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OTT를 통해서도 많이 전파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빅 이벤트를 개최를 하면 해외의 자료들도 흡수하게 되고 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스킬들을 도입하게 되고 스포츠 시장 자체가 이제는 단순한 이벤트에서 끝나지 않고 쇼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자본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스폰서십을 하게 되고 구단들은 또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하게 되고 이벤트 회사들이 또 적극적으로 또 참여하게 되고 구매하고 소구하는 스포츠 팬들이 또 열광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대해서 조사하게 되고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의 형태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했을 때 역전을 하게 되고 성공을 또 하게 되면은 그로 통해서 후원하는 기업들이나 구단이나 선수들에 대한 효과들은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되겠죠. 협회나 연맹이나 기업이나 또 미디어에서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이 보다 더 나은 스포츠 상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스포츠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려면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높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열광과 감동을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큰 국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적인 정서가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 스포츠라는 고유의 상품은 그런 키워드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해외 시장을 뻗어나가야 되고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글로벌화된 지식들을 쌓아야 되겠죠.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님, 또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님 그 나라에서 국민적인 영웅을 칭호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CJ 비비고 같은 경우에는 LA 레이커스의 글로벌 파트너스로 최초로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인 위니아전자가 프랑스 파리의 생제르맹 핸드볼 팀을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에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녹화하기 위해서 해외 구단을 활용을 적절히 지금 잘하고 있다. 거꾸로 자 그러면 우리 스포츠 마케터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너무 편협 국내 시장, 국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로컬을 하는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시아의 교두보 역할로서 포지셔닝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 툴로서 한국을 딱 목표로 해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스포츠와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기업들만 알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금융회사라든지 제조회사라든지 헬스, 뷰티 다양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접점을 찾는다면 상생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모양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자긍심을 가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비인기 종목들 있잖아요. 전략 종목들의 구단이나 선수나 협회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선수로 성장하게 된다면 이 기업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사의 브랜드를 훨씬 더 크게 올릴 수 있고 내부 고객인 직원들도 있잖아요. 우리 회사가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 인지도가 알려진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서 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스포츠 마케트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명예와 권력과 부 뭐 여러 가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 이름을 정자로 많이 써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역시 이름 석자가 올바르고 가치 있게 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30대부터 이 시장이 뛰어들어서 정말 밑바닥부터 개척해오고 길을 터오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 그리고 실수했던 부분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이런 부분들을 후학들이나 후세대들이 저의 길을 보면서 좋은 길 로 와줬으면 하는 그런 사명감이 저를 이끌었던 자연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에서는 날개를 달다라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스포츠 마케터를 육성하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을 어렵게 모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후학들과 함께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이 어우러졌던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네트워크 그들이 고생했던 흔적들을 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기진작을 시키고 오랫동안 남기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자체, 기업, 구단, 지도자, 선수 각 스포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있는 부분들을 2014년도부터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라는 시상식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시장, 이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 제가 어려운 것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뛰어나와서 손과 손을 잡아주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끌어주고 찾아주고 지원하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